시설 재배하고 있는 미나리 농가에서는 종묘 생산하는 방법이 전년도에 아주 굵은 모주를 정식을 하고요. 거기서 줄기가 굵고 튼튼한 모주를 정식해서 5월 상순까지 노지에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8, 9월에 아주 무더운 8, 9월에 종묘를 채취해서 시설하우스에 뿌리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종묘를 수확하는 노지 포장에서는 종묘가 길게 2m가량 포복되어서 누워진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이걸 낫을 이용해서 저희가 베게 되고요. 그 낫을 가지고 또 가지고 줄기째 이동을 해서 절단하는 작두나 예초기를 이용해서 절단하는 작업을 한 후에 다시 본포에 9월에 뿌리게 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작업이 워낙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한 미나리 종묘 수확 장치는 이런 기존의 보행 관리기에 그 작업을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탈부착 가능한 관리기 형태로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복되어서 누워있는 미나리 줄기를 저희가 이 유도 분산 부재와 절단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대로 마디마디 절단해서 종묘를 수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 기술원에서 저희 집에 이제 딴 빗자루 병 때문에 왔다가 그래 쉽게 말해가 이제 10억기 얼마 전이라서 종근 채취가 힘들다. 좀 이게 기계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먼저 기술원에 요청을 드렸고 그래갖고 또 박사님들이 오셔갖고 바로 그래가 이제 기계 만드는 사장님 또 도와주시기로 해갖고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예, 미나리 종근을 채취를 하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뜯어가지고 썰어서 파종을 하는데 그 시점에는 우리가 이제 파종하는 시기가 9월 중순에서 9월 말인데 그때는 미나리 종근이 사람 키만큼 큰데 그 시점 되면 이제 외국 사람들도 미나리 종근은 채취를 하러 안 올라갑니다. 고온 다습하고 이러니까 한 10명에서 채취를 하다 보면 하루에 뱀이 10마리 나올 때도 있습니다. 10마리.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사실상 절시 뜯으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뭐 그렇게 절실했고 뭐 기계적을 한번 앞에 시연하기 전에 사용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년에 종근 채취하는데 한 700만 원이 든다고 보면은 저 기계가 있으면은 그 인건비가 아예 없어도 되고 그냥 저걸 가지고 포장에 파종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천에서 주로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여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농작업이 기계화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밭작물은 또 특히나 경지 규모가 매우 작고 또 재배 양식이 워낙 다양해서 기계화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미나리 또한 이런 인력 작업이 대부분 다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나리 종묘 수확 장치 개발을 하게 되면 종묘 수확 노동력은 당연히 92% 이상 절감할 수 있고요. 인력 대비 굉장히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입 비용 또한 인건비 절약으로 인해서 92%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율이 사실 60% 미만으로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미나리는 거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력 작업에서 일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미나리는 이런 기계화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특허가 출원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체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확이라는 작업 또한 일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묘 수확뿐만 아니라 미나리 수확이나 미나리 상품 포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기계화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개발해서 미나리 스마트 농업 기계화 체계를 확립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